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가 어제 진행한 컨콜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대형 전기 SUV EV9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현지 전기차 생산 시기와 차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7,500의 세액 공제 가운데 절반을 받겠다는 설명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에 적용되는 배터리 광물과 부품의 요건을 충족하면 절반인 $3,750의 보조금을 제공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이달부터 엘라베마 공장에서 GV70 전기차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IRA 대응한 미국 생산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한 기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빙그레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이달 1일부터 빙그레 아이스크림 편의점 가격이 10%가량이 상승했는데요. 제품별로 보면 투게더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2.5%가 올랐고요. 붕어 사망크와 빵 또한은 2,0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10%씩 비싸졌습니다. 다만 편의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 채널에서는 가격이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빙그레는 올해 3월에도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우유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과 빵 등 가격이 오르게 되는 밀크플레이션이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어제 한국투자증권이 지주사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의 승인 여부는 공시일 현재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확보하게 되면 자기자본이 9조 원대로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이 되면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 그리고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까지도 가능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과 금융사업을 펼치면서 신규 사업까지도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은 한 달 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등과 관련해서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SK텔레콤과 KT, LG U+ 관계자들을 만나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고요. 이들 3사의 공식 입장과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듣게 됐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KT와 LG U+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고요. 점수를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10%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기부는 청문 절차를 이달 중순쯤에 마무리할 걸로 보여서 이 앞으로의 결정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